앞바퀴 굴림 형의 승용차로는 처음으로 호니 엑셀 1200대가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영국에 수출됐습니다.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 100만 대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자동차 공업국인 미국과 유럽 등지에도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국으로 크게 발돋움했습니다. 수출 시장 개척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올해 1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할 전망입니다. 수출 품목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세계적인 업체들과의 경쟁 끝에 인도 정부로부터 주문을 받아 7억 5천만 개의 동전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미국과 필리핀,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 은행권 용지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남미 등 7개 국가도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